이낙연 당대표가 지금 됐죠. 아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상의 콤비가 또 재현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당청 간의 소통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낙연 의원 당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네. 왠지 저는 느낌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저 항상 이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역대 정부 정권에서 임기 후반에 으흠. 차기 대권주자가 등장하면 당내에서 트러블들이 있었던 경우를 왕왕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인기가 네. 후반에는 떨어집니다, 대체로. 네.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야당이 치는 것보다 더 세게 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인기가 더 좋아지죠, 그러면. 네, 그런데 네. 네. 이낙연 대표 체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끝과 이 마지막을 함께 일관적으로 갈 것 같아서 네. 또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국정 안정감이 있는 체제가 된 것 같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인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 지금 당내에서 이견이 하나 나온 벌써 이슈가 벌써 나오는 게 있죠. 2차 기급재난지원금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당선되기 전에 후보로 이제 활동하던 과정에서 자 선별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또 이제 당내에 이재명 뭐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보편이다. 네.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네네. 예. 이게 또 전화가 돼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아하. 야당 의원, 여당 의원들과 질의를 주고받던 과정에 자 이재명 지사의 방식이 조금 무책임하다고 본다. 철이 없다. 예, 예, 예. 뭐 철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 또 해명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자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이게 좀 화두가 되고 그러면 두 분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자 재난지원금 1차 때는 보편적으로 줬어요. 2차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교수님.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의 네. 틀을 바꿔야만 가능해요. 네. 뭐냐면 현재의 틀에서는 재정 압박은 불가피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는 보편적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다소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으로서는 전체의 재정 규모가 보이기 때문에 네.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네. 이것이 이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하면 재난의 일상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재난이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그런 상태에서 지출되는 것이었는데 네. 이제는 재난의 일상화를 전제로 해서 국가재난기금이라는 형태로 네. 이 재정 지출을 적극화하는 그러한 방법만 모색된다고 한다면 네. 그걸 토대로 해서는 보편적 지출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큰 틀의 변화와 함께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옳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정 압박을 고민하면은 선별적이 현실적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중위를 모아서 국가재난기금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재난 일상화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지출의 보편화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돈의 뭐 재정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뭐 쉽진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편성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네. 논의했던 것처럼 선별로 할 때에 생기는 문제는 너무나 예상이 많이 됐던 것이고 그렇죠. 실제로 1차를 해보니까 효과가 나름대로 있었다. 본인도 인정했어요. 홍남기 총리도.